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람들이 더 편향되지 않고 더 공정하게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밸런스 게임 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다 맞을 거야.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 다 맞는 건 아니야. 자,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네, 답은 2번입니다. 인공지능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흉내냈는데 사람은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흉내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얼마큼 우리가 신뢰를 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신뢰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신뢰성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하는 인공지능을 쓴다, 그런 앱을 쓴다 그러면은 100%가 다 안 맞더라도 한 5% 정도 틀리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요. 아, 틀렸네. 하지만 95%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 주니까 저는 좋죠, 그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무슨 암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핵무기를 발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생명과 뭐 자그마한 오류나 실수도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성, 약간의 틀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은 약간 다른데요. 여러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반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결정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룹이 소외되고 차별되고 이러면은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공정한 어떤 판단을 어떻게 내리게 할 건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세 개의 다른 회사의 성능을 이게 오래전에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는데 하나는 백인 남성, 백인 여성, 흑인 남성, 흑인 여성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지만 얼굴 인식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특정한 그룹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거나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백인 남성은 거의 100%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흑인 여성인 경우에는 약 65% 정도만 인식률이 정확하고 약 35%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흑인 여성은 자기를 잘 인식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오류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범죄자로 인식이 돼가지고 뭔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겠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왜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제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데이터로부터 학습되는 건데 그 데이터에 백인 남성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고 흑인 여성의 데이터가 굉장히 적으면은 그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편향성, 인공지능의 편향성, 그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데이터에
그 어떤 특정한 그룹의 데이터가 적게 들어가 있을까요?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데 데이터가 불균형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 공정하거나 공정하지 못했거나 편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데이터를 잘 다루고 공정하게 잘 만들고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람들이 더 편향되지 않고 더 공정하게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 데이터가 그대로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의 신뢰성,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공정성, 이게 공정한가, 인공지능이 하는 결정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윤리성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트롤리 딜레마라는 상황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의 그 선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왼쪽 선로에는 다섯 명이 이제 묶여 있어요. 오른쪽에는 한 명이 묶여 있고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상황이에요. 고장이 났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다섯 명이 묶여 있는 선로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선로의 방향을 바꿔서 한 명이 묶여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잔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나라별로, 세대별로, 국가별로, 직업별로 이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그걸 우리가 윤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샘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인공지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해서 만드는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려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사회에 나가서 쓰이게 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쟤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까라는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성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요.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하고 또 공정성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거가 100% 맞지 않다라는 거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윤리적인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걸 사용해도 안전할까? 이런 또 의구심이 항상 있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완전히 100% 자율로 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를 낸 그런 경우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면 뭔가를 준비를 할 텐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SNS에서 인공지능이 저희한테 영상이라든가 글을 우리한테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SNS에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할 만한 글이나 영상이나 음악이 계속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한테 맞춤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목적이 나한테 별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좋아요만 받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를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와 음악 취향이 다른 사람,
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그리고 저한테만 좋은 것만 보여줘야지 제가 좋아요를 계속 누를 테니까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 누르면은 제가 또 도망갈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많고 앞으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밝혀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 걸 다시 보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 편리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인공지능 과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하고 사람이 잘하는 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무슨 팀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동아리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죠. 제 친구랑.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제 친구가 잘하는 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제 친구가 생각 못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생각 못한 것을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뭔가를 하면은 더 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친구가 잘하는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거가 똑같아. 생각도 다 똑같고 그러면은 같이 하는 거가 큰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과 나는 잘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단기 기억, 맥락을 파악하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일과 그것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인공지능하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고 관찰을 잘하고 금방 학습해내서 뭔가를 구해내고 검색을 잘해내고 그래서 서로 잘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인공지능과 제가 파트너가 돼서 뭔가 일을 잘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특정한 암을 예측하는 사례를 발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암을 찾아낼 때 오류가 인간은 3.5% 정도였대요. 3.5%면은 한 96.5% 정도는 맞춰내고 3.5%는 틀린 거죠.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7.5%가 틀렸대요. 하지만 그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하니까 에러율이 오류가 0.5% 정도로 확 줄어버렸답니다. 이것은 비단 이 경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서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안전 기능들이 많이 있죠. 앞에 차하고 가까워지면은 신호를 준다거나 인간 운전자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는 그런 기능들하고 둘이 잘 협력이 됐을 때 사고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빠르게 편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미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거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파트너로 생각해서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러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역량이 없이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러한 역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 생길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 외에도 또 어떠한 역량이 더 필요할까? 인공지능이 기반이 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